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카구마지 안전하게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는 7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출퇴근길이 길거나 멀리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해서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때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. 운전자는 반드시 미리 주의하고 차량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은 때로는 운전자에게 피로를 주기도 하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긴 시간 동안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일이 끝난 뒤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을 피합니다. 첫 번째 규칙은 내가 이미 피곤하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도로나 다른 운전자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동승자를 태웁니다.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긴 시간 운전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. 동승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동승자가 갈 방향을 알려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운전대를 대신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장거리를 운전할 때 경험이 많고 믿을만한 운전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. 교대로 운전하는 것은 각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서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라디오를 듣는 것입니다. 만약에 동승자가 없다면 라디오를 켭니다. 배경소리와 함께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어떤 운전자들은 라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북으로 긴 출퇴근 시간이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책을 듣기도 합니다. 다섯 번째, 휴식을 자주 취합니다. 절대로 장거리 운전을 단 한 번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대략적으로 2시간에 한 번은 휴식을 취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만약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휴게소가 있습니다. 휴게소는 다리를 풀어주고 간식을 먹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휴게소가 없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는 주유소나 식당, 공원 등이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간식을 먹습니다. 물론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장시간 운전할 때 때로는 이 간식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. 사탕이나 껌, 에너지바, 트레일 믹스 같은 간식들은 약간 주의를 떨어뜨리지만 운전자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항상 도로에 집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. 일곱 번째,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. 거의 모든 내비는 운전자가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해줍니다. 동승자가 없다면 시시각각 전해주는 내비 안내가 운전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. 지금까지 장시간 운전할 때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팁을 알아봤습니다. 운전 자체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장시간 운전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. 운전자 피로는 허구가 아닌 실제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. 만약에 긴 시간 운전을 하고 났더니 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피로감을 느낀다, 이럴 때는 운전을 더 하지 말고 다른 운전자와 교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